굉장히 투자 전략입니다. 좀 고용 관련 지표들이 안 좋을 것 같나요? 당연히 안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쁘더라도 생각만큼만 나쁘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주보다도 다음 주가 더 나쁠 것 같고요. 예. 이게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다가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실업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직장에서 그 해직을 당하면 정부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 받는 고용보험 든 거. 사람들, 대체로. 고용보험 준 사람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 뭐한 700만 명 중에 실업자 중에 한 250만 명 정도가 이거를 신청을 하고 뭐 그래요. 전체가 다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급증하는 계절적인 현상을 보이는 때가 그것도 있어요. 있죠. 언제냐면 방학 전. 이게 방학 직후. 왜냐면 교사분들은 걔네들 다 해고 당해요. 방학 때. 아, 밥, 불안 나와요. 그러면은 실업자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여름 휴가나 뭐 이런 때, 일 않고 놀러 가죠. 그럴 때. 뭐 이런 때 이제 많이 튀거든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는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차트가 뭐냐면요. 실업률하고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예요. 거의 같이 움직이죠. 아, 예. 이게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늘어나면 당연히 실업률은 그렇죠. 올라가겠죠. 예. 그죠? 약간 선행적인 요건이 있는 것 거의 같아요. 비슷하게 경기 동행지수라고 보시면 동행으로 돼요. 보는 게 나아요. 이게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 1980년대, 이때 뭐, 보다도 더 많은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80년도 초반에, 이때 70만 대까지 올라갔었고요. 금융위기 때 60만 건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현재 만약에 올라가면 이것들은 다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보면 그리고 작게 볼게요. 이게 너무 크니까. 작게 보면, 변동성이 되게 크죠. 갑자기 툭 튀어 올라가죠, 이렇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크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름 때 여름이네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튀냐면 가끔씩 툭툭 튀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도 이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 이런 식으로 왜 튀냐면 게으른 사람들은 오늘 신청 않고 다음 주에 신청하게 돼요. 그죠? 아, 그래서 사실 그리고 이게 어제는 그렇게 몰리기도 했는데, 하거든요. 몰릴 때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되는 이게 목요일 날 발표하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냐면 지지난주 일요일, 그러니까 15일부터 그 지난주 토요일까지 21일까지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각 주가 다 취합한 다음에 노동부로 다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일부 지역에서 이동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이슈가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막 전체가 다 움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간제 노동자들,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해고를 당하고 당연히 이제.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공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항에서 확진자 생기면서 비행기들이 못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가 한때 폐쇄가 됐고 근데 이제 공항이 폐쇄가 돼버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분들이 전부 다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지역에서만 한 10만 명. 제 친구가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다고 거기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쪽 업종에 종사하시는 하더라고요. 그쵸. 분들이. 거기는 이제 소비 공항이나 이런 지역이니까. 것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10만 명, 거기서만 뭐 몇만 명이 늘어날 건데, 뭐 28만 명 우습죠. 100만 명도 넘어갈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21일 날 뉴욕 주지사가 뉴욕에서 이동금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 뉴욕주가 인구가 되게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뉴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증가하고는 있었지만 이동금지처럼 해가지고 그쪽에서는 해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뭐 물론 많았겠지만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하고 이번 주보다도 다음 주. 그리고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죠. 신규.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냐면 이 지표는 기본적으로 한 40만 건, 40, 아이고. 이 40만 건을 기준으로 해서 40만 건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에 맞습니다. 경기가 이제 고용이 별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2만 5천 건, 평균적으로 보면, 이 32만 5천 건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 고용이 점차 안정이 됐다. 이제 고용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35만 건 밑으로 내려가면 고용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개선되고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기준이 있죠. 예. 그리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뭐 이게 급등락하기 때문에 항상 수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사주 평균을 많이 봐요. 사주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을 좀 보여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게 오늘 발표될 때 100만 건, 200만 건뭐 이렇게 급증했다고 쳐요. 문제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증을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패닉이에요. 이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주 정도는 급증하는 한 게 주, 두 주 괜찮다. 정도야 뭐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능글을 할수 있는데, 이게 3주, 뭐한 4주 막 4주, 한 이렇게 달 정도 되면 이거는 걱정이 하루,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200만 건씩 만약에 증가를 해보면, 이거 그죠? 사주 평균으로 해도 이게 몇만 아니, 건이에요. 일주일에 200만 건씩 신규로 계속 고용 실업자가 생긴다는 건데, 그럼 800만, 1000만 명이 실업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경기가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뭐, 항상, 뭐, 도토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듯이, 이 신규 실업자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건, 200만 건 늘어났다고 쳐도, 이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다, 경기 침체다, 이제 세상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야, 내가 맞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규 실업자 건수보다도 오히려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근데 고용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보고서도 그 34분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냐면, 그 12일이 있는 주, 그 주에 그걸 다 취합을 하거든요. 네. 12일에 그러니까 그전 3월 달 거가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3월 12일이 있는 주에 이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수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주, 3월 중순경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죠. 별로 그렇게 영향을 안 그래서 지금 현재 받았겠네요. 시장에서는 민간 고용에서 한 40만 건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쪽에 좀 늘어났으니까 한 20만 건, 30만 건 정도가 감소했을 것이다. 실업률은 3.5에서 4%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들은 하고는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뭐,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거가 이제 장기화될 거냐, 단기화될 거냐, 이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2014년도에도 그때 초에, 이때 갑자기 튀었죠. 이게 그 눈폭풍 내렸을 때. 근데 그래도 뭘, 그랬다가 다시 이제 점점 내려왔기 때문에 고용이 실업률이 괜찮았죠. 그런 식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연재해처럼 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은 한꺼 지금 적용이 되면서 올라와 있고, 여기에서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의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것도 역시 추이를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어차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나 정부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고 이렇게 하냐면, 이 코로나 이슈가 장기화돼가지고 이게 가뜩이나 지금 현재 그 기업 대출, GDP 대비 기업 대출이 금융위기나 IT 버블 때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정말 문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든 슬로우다운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이거 갑자기 문제 생기면 이제 한계 기업들 뻥뻥 터지고 그쵸, 파산 나고 경기 침체 바로 오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에서 이제는 코로나 이슈에서 그래서 결국 경제 지표 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되는, 그다음에 다음 주뭐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라든지 다뭐 제조업 지표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실물 경제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쭉쭉 있으니까 월말 월초로 가면 경제지표 발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점 정도까지는 시장이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면서 시작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